김민경 씨가 체육인의 끝판왕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. 민경 씨가 네. 레그프레스 있죠? 네, 다리 이렇게 미는 예, 거죠? 미는 거. 네. 360. 말도 잘 안 나. 360kg에 성공을 했다고요? 진실입니다. 진실인가요? 360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? 예, 예. 뭐 원판을 끼고 네. 뭐 양치승 관장님인지 누가 올라간 맞아요. 상태로 미셨던 무게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?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무게를 채웠죠. 아니 그게 그냥 네. 저는 이제 멋진 다리를 갖기 위해서 네. 적당한 무게로 고반복을 하는 편인데 360kg을 사실 저는 더 칠 수도 있어요. 이게 처음에는 벽이었어요. 그래서 네네. 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아, 360 아 힘들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밀리는 순간 아 더 올려서 저 기강 씨를 그 뭐지 비행기 태우는 거 있잖아요. 누워서 그냥 하늘로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2m에서 3m 정도는 올라갔다가 제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이종격투기 첫 체험에서 러시안 훅이 어떤 기술인지 기억나요? 러시안 훅은 이런 거죠.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네네. 보통 우리가 훅을 날 때 그냥 이렇게 날리는데 네네네. 러시안 훅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. 네. 지금 저는 선풍기 킨 줄 알았잖아요. 예, 바람이 강풍이 네. 저에게 이렇게 꺼는 김동현 씨가 가르쳐 주는데 네. 이거를 러시안 훅을 하는데 민경 씨는 러시안 훅이 맞는 것 같다고 아하.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. 네네. 또 약간 또 칭찬이 되게 약하거든요. 신나가지고 또 계속 러시안 훅을 더 했구나. 한 거예요. 어깨 인대가 늘어났어요? 아 진짜로? 네. 그러니까.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 진짜